바로 뒤로 찬 다음에 어 친구야 걱정하지마 내가 잡을게 편히 눈 감아라 사유 친구야 패배 패배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접었습니다. 자 게이드. 게이드. 아무래도 탑티모가 나와야 할 때인가봐. 감사합니다 몸살씨 고맙고요 정글입니다. 정글로 싼통 정글로 치우자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자식들. 잠깐 해신 출격하나. 출격해야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나. 형 왜 자꾸 초중반은 잘하다가 중후반은 똥 싸나요? 아 나도 모르겠다. 자꾸 왜 초반은 잘 풀리다가 중후반에 잘 안 풀리는지 그것은 나의 긴장감이 느슨해져서인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가보자 핫! 오케이 됐어 심기일전 완료했어 가자 고고고 사실 이번 판은 조합상 사실 감전 극딜리신이 통하는 판은 아니야 그게 통하려면 진짜 잘 커야 돼 내가 지금 죽일 애가 3명인데 원래 한 4명에서 5명 다 뭔가 이렇게 원콤을 넣어서 죽일 수 있을 때 감전리신이 좀 좋거든요 이번 판은 제가 좋게 하려면 무조건 흥해야 됩니다 파전영님 큐토게 2선마 리신해주세요 근데 감전리신이 2선마가 맞는 건가? 길로 가는데 왜 2선마라는 거지? 힘만 세잖아 딜이 2선마로 이속 떨고 평타로 두들겨 펴는 전략이 아닐까? 2선마 이가 마법 피해인 건 아시죠? 그럼요 제가 리신을 4년간 했는데 그걸 모르려고요 큐는 못 맞히면 리스크가 큰데 이는 가까이만 가면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2선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무조건 큐선마를 가야겠구만 그럼 리스크 따위 내기 없으니까 이거 나는 무조건 큐선마를 했어야 되는 리신인데 그거 따라한다고 2선마 하다가 내가 감전 리신으로 지는 건 다 그래서 진 거였구만 살짝 카정 들어가서 필요 없어. 어디 있는지 볼게요 뽑기 아 이 강타 강제했고 강타 이러면 두 번 썼을라나? 오케이 응? 아니 뭐야 아니 살려서 와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 뭐야 타일러스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수행으로 다져진 승리 아 까비 단 한 번의 찬스였거든 까비 게이드를 모았다 사일러스 자네에게 조금 서운했는데 내 서운함을 완벽히 녹여주었구만 고맙네 사일러스 자넨 짱이야 사일러스 잘 들어가서 말파를 너무 잘 봐줘 말파 저 말자를 너무 잘 봐줘가지고 이거 안 돼? 이미 먹었어? 오케이 뽀삐가 들어와도 안 죽을 만한 포지션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4레벨 찍어주고 뽀삐가 우리 나이스 안 죽을 만한 포지션 올라주면 잡을 수 있는데 나이스 가라 여기 있어 말자 맞춰주고 자식아 자식아 네가 풀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고 어차피 뽑히는 80% 확률로 죽은 각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선택을 했지 예송아 여기서 W 바로 넘어간 다음에 Q 빠생 빠생 이 형 또 초반에 잘 풀리는 거 보니까 불안해 자네 그 말 잘해주었어 내가 이번 판은 절대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겠네 뽀삐도 잘하는 친구인데 이게 우리가 왜 이기고 있냐면 타일러스가 너무 세고 적재적소에 잘해주고 있어 미드가 이래서 중요해 진짜 미드가 잘해주고 미드가 진짜 세면 정글러가 너무 편해 에? 뭐? 너 5레벨이네? 그리고 니네 사일러스 지금 사일러스 당하고 있는 여기서 그렇지 W 키지 바로 뒤로 찬 다음에 어 친구야 걱정하지마 내가 잡을게
허니 눈 감아라 사일 친구야. 아니 이거는 사일한테 찬 게 아니고 사일 반대쪽으로 찼어. 그러니까 완전 반대는 아니고 사일러스가 T를 넣으려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원래 내가 뒤로 찬 다음에 다음 스킬 꼴 때 잡는 각이었어요. 절대 사일러스를 위기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내가 사일러스에게 해코지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일 살인자라고? 다음은 너야. 제시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블루베리 듬뿍. 나이스. 이거 버틴다. 이거 스윈이기 때문에 버틴다. 응 안돼. 나이스 개구. 이것이 바로 미진의 당구각이다 이 녀석. 저 당구장 알바 출신입니다. 그때부터 미진을 준비해왔죠. 아니 친구 럭스씨. 자 럭스씨. 네. 아 이런 세상에 마상의 시상에. 아 근데 이건 무조건 헤르메스 발걸음 가야겠다. 헤르메스가 지리는 신발이구만 이번 조합에서는 말이지. 아이고 사일러스가 왜 솔킬을. 아니 사일러스 자네 항심했구만. 사일러스가 근데 그렇게 잘 크진 않았다. CS도 말자한테 좀 밀리고 있고 미드 가서 좀 킬을 줘야겠다 사일러스한테. 자식들 바로 개딱지 뜯어먹어. 나이스. 사일러스 밀어준 뒤 당당히 퇴장. 아이씨 뭐게 사일. 자네 피지컬은 알고 있지만 2대1은 나이스 개구. 이거 커피가 조금만 무리하면 잡을 수 있는데. 나이스 무리했다. 응 강타. 응 벽궁각 보려고. 응 안돼. 응 궁도 안있어 개구. 그니까 그 용가리 바로 먹자. 근데 레드도 있는 타이밍이 한데. 오, 야 타이밍 진짜. 짜씨가, 짜씨가 다 죽어! 승부사 해물 파전 바텀에 승부를 걸었고 바텀의 유저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용가리 나의 것이다. 아 치킨맛 좀 보시러 오셨군요. 닭다리 한입 드렸습니다. 요즘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지. 욕먹을 때 꼭 이렇게 말하고 먹더라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꼭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라고 요즘 애들은 말하고 먹더라고요. 함께 사는 해물파전이기에 저도 그렇게 말하며 용을 먹어보았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눈 감아. 여기서 특급 판단 바로 탑 간다. 나이스. 억제기 박치기까지 개구. 야 이거 야 잠깐 쌍둥이 일자까지 박치기 하겠는데? 나이스! 개구! 오이 가성비 개쩌는구만 이 전용! 소날 람보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50. 자 여기서 일로 보내고 따라가서 잡으면서 나가. 오케이 빠져 티티. 오빠! 형님 6개월 전에 군대 앞에서 추파춥스 2개 사고 12개월 할부하신 거 해명해주세요. 나는 롤에서도 외상론을 안 드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친구들의 돈을 빌리지 아니하고 롤에서도 외상론을 안 드는 사람이야. 예! 용 3마리 오시기도 2마리 치킨인데 리신은 3마리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시기보다 해자리신. 아이 진짜 열받네. 아 그냥 궁으로 까버릴걸. 아 이거 평탄방만 되면 돼가지고 평타 쓴 다음에 궁으로 럭스 잡으려다가. 아 역시 궁은 아끼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자 이거 게임을 잘하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합류하면 억지기는 무조건 밀 수 있을 것 같고 잘만하면 끝낼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 아이고 까비. 스킨 선택권. 사장님 예? 머리에 오겹살 내리치면 추락 달라붙나요? 붙으면 뵐게요. 자네 강퇴할 테니까 버티면 퀵뷰 10장 주겠네. 해보겠나?
흉악한 채팅 치지 말라고 분명 말했거든. 더 흉악한 채팅을 쳐. 자식. 아! 내가 말자를 차는 순간 루시안과 리신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게 맞겠지. 팀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게 맞겠지. 바론 먹고 끝내자. 근데 형님 왜 이선마 안 하시나요? 일을 하나 올려도 웬만한 다섯 개 올린 리신보다 강하니까. 바론들 먹고 끝내보세. 바론 절대 안 뺏겨. 절대 안 뺏겨. 응, 냈고? 응, 냈고? 아! 아, 내 꼰대! 오케이, 가자! 이 비적팀은 넥서스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의 첫 승! 방송한 지 3시간 반 만에 첫 승을! 미쳤승! 미쳤승! 아! 보는 해신. 뀨! 아빠, 두피 오빠, 아니, 혜원이 많이 걱정했어요. 혜원이 오늘, 혜원이 오늘, 아야, 혜원이 창피해. 나 오늘 아빠기 원해서 두피 몸살 오빠가 걱정 많이 했어요. 혜원이 걱정 많이 했어요. 오빠의 걱정하는 마음을 알게 혜원이 리신으로 승리했어요. 이겼는데 기분 더럽네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죠. 해물이 대존잘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나보다 더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구만. 너무나 좋은 플레이였다 친구들.